그 엘리베이터 없는 5층에서 열 박스가 배송이 온 거예요. 지금 갖다 놔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앙금이 지금도 남아있다니까. 지금 나는 다른 택배사로 이직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 없다. 아, 오늘 신규 오픈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많지가 않네. 시간이 몇 시인데? 어서 오세요. 아, 오늘은 CJ 대한통운 꽃미남 택배기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CJ 대한통운에서 6년차 택배기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2020년 올해 택배인에 선정이 된 폐가 금종명이라고. 와, 금종명 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넘게 CJ 대한통운에서 일하고 있는 택배기사 전천입니다. 아, 도깨도 시작할 텐데 저도 같이 함께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미워봤어요. 어떤가요? 잘 어울리십니다. CJ 대한통운에 이렇게 좀 넉넉한 쪽기가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기사님들이 추천해주시는 또 맛집이잖아요. 바로 불러볼게요. 저희 방송 보셨죠? 띵동 하면 들어오는 거 아시죠? 네. 여기 있다. 띵동. 자, 들어왔습니다. 오! 이야! 낙곱대세입니다! 낙지, 곱창, 대창에 새우까지 있어요! 좋아하세요? 아, 좋아합니다. 낙곱새 이런 거에 빠진 지가 네. 안 됐거든요. 엄청 제가 즐겨 먹거든요. 자, 오늘의 택배 기사 식당 특별 메인 요리는요. 기승전골의 낙곱대세입니다. 추천까지 받은 맛집입니다. 오호! 새우! 새우가 튼실해요! 대창! 파에 깻잎에 요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야? 곱창인가? 깐냥입니다. 깐냥. 깐까지 넣어주시네. 깐냥. 낙지도 뭐 크게 손질할 필요 없이 다 잘라서 오고요. 낙곱 대세를 먹고 있죠. 언제 먹을까요? 지금이야! 두 분을 특별히 모셨으니까 전문가 대 전문가로 한번 전화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세요. 이번에 종명 기사님이. 아, 네, 안녕하세요. 특별히 저희 택배기사가 이제 택배기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더 알고 계신가요? 아, 예, 알죠, 당연히. 아, 이거 택배 다른 사람 모를 수가 있습니까? 태가님 아닙니까? 아, 감사합니다. 일단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부산 진구 지역에서 14년간 택배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여태동이라고 합니다. 대리점장님의 주 업무는 어떤 건가요? 영업 관련해가지고 좀 관리하고 이 시대에 대한 통신 택배기사님들 원활하게 이제 저희들 업무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뭐 서비스 유지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기승전골은 한 달에 물량이 최대 몇 개까지 나가요? 5-6천 박스 정도. 5-6천 개요? 와. 기승전골이 잘 되고 택배의 물량이 많을수록 또 우리 기사님께 더 좋은 거잖아요. 맞추시면 피한 시간 30초 드리고요. 틀리시면 5초 후 바로 전화 끊습니다. CJ 대한통운 택배 터미널에 도입된 택배 자동화 분류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필수터. 정답! 자, 30초 시작! 자, 이렇게 기승전골의 낙곱대세가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말해 뭐해. 자, 덜어드릴게요. 오시래. 와. 대박. 근데 밀키트로 와서 딱 하니까 네. 배달 시켜 먹는 것보다 막 그 일회용기나 이런 거 안 나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마거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 거예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나슴. 냄새부터가 저는 네. 맛있을 것 같았어요. 아, 냄새부터 그죠? 기가 막히죠? 이 대창의 이 기름기 쫙 퍼지, 입안에 쫙 퍼지는 이 기름기. 아. 새우 너무 맛있는데 양념은 너무 맛있어. 양념 너무 맛있다. 이건 진짜 흰쌀밥이랑 막 먹어야지 이거는 제대로. 비벼요. 바로 드려요. 비벼 드릴까요? 네. 주먹 같은 거 드릴게요. 콕 찍어서. 감사합니다. 쑥 찍어서. 아, 감사합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요. 깐냥이 들어가서 너무 좋다. 진짜 깐냥 들어간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맛있다. 아, 이거 진짜 맛있게 한다. 내장에서 담내가 하나도 없네요. 택출냉 보면서 네. 세트장에서 만든 거니까 이렇게 맛이 진짜로 있을까 했는데 진짜 맛있네요. 이거 농담 아니네 이거. 그렇죠. 빅데이터에 기사님들 추천을 받아서 음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와이프와 아기가 생각나죠.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9년 된 것 같은데. 와, 아이도 있으신가요? 네, 딸이에요. 네, 아, 너무 이뻐요. 집에 계신 아내분이 생각이 나시는구나. 같이 이렇게 술도 한잔 하시고 하시나요? 네. 술 같이 즐기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딱이네요. 네.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 저는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아우, 그래요? 얼마 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이별을 하셨나요? 소주 있나요? 소주 있나요?
네, 입에 맞아요. 계란말이. 계란말이도 있고 쌈도 드릴게요, 쌈. 저는 진짜 맛있으면 바로 시키거든요. 저도 오늘 시킬 것 같아요. 맛있다. 아, 나는 이 집 와, 완전 내 스타일. 저거 궁금해요. 왜 CJ를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이쪽 업계 1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통신사에서 일했을 때 1위 사업자가 아니었어요. 경쟁사 영업 사원들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발 담글 거면은 1위로 가야 된다. 그래? 스카웃을 한다면 내가 해볼까 가볼까 이런 생각하신 적도 있겠죠? 지금 이 회사에 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가지고 하나 택배사로 이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솔직히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와. 저도 없어요. 없어요. 네. 와.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나왔습니다. 한번 한번 해봤어요. 네, 놀러 가서 놀러 가서 친구들이랑 어떤 걸로 해보셨어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말하면. 그래요? 넣으시고 다른 택배사로 이직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소리 봐, 소리부터 무서워. 날리는 거 아니야, 뒤로? 오! 오! 나는 다른 택배사로 이직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소리가 떨려. 와! 이게 잘 되네. 이거. 그러면 진짜 두 분 다 진짜 진실이네요. 네. 택시율레인 가이드 택배 왔다 채널 보셨죠? 네.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희밤님이. 쪼개주시는 거. 또. 떡볶이. 떡볶이! 그때 그 떡볶이는 전 아직도 시켜먹고 있고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제가 선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저번에 그 GPT님 나와가지고 고기! 저 그거 시켰어요. 저도 시켰어요. 그거는 못 참겠더라고요. 거기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은지씨 나왔던 편에 그 유부 주머니가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거 맛있었어요? 네.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네. 진짜 여기 음식들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죠. 저는 이것도 주문각입니다. 뭔가 아쉽죠? 여기서 뭐 하나 볶아야겠죠? 이거는 진짜 볶음밥 안 먹으면 서운하다. 맞아요. 눈앞에 철판을 두고 밥을 먹지 않는 거는 유죄다. 어머, 이 밥도 CJ 햇반. 그 망원동 지구의 CJ 기사님하고 되게 친하게 잘 지내거든요. 너 친하게 지내는 분 있어요? 있으세요? 뭐. 친하게 지내는 고객님도 있어요. 그거 막 지나가다 만나면 인사하고 이제 다 얼굴 알아보고. 네. 이런 건 또 형님부터. 자,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볶았어요. 비벼 먹는 것보다 볶아 먹는 게 훨씬 맞아요. 맛있어요. 일단 양념 자체가 맛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 양념에는 뭘 넣어도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요즘에 택배 하루면은 배송되니까 네. 전날 미리 시켜놨다가 조리해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소주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내분한테는 나 두 병만 먹고 들어갈게 이렇게 하고 한 다섯 병 드시고 아, 나 두 병 먹었어.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맛있게들 드셨나요? 네, 너무 잘 먹었어요. 그래요? 자, 곱창전골 먹은 후에는 뭐다? 디저트? 디저트다. 버튼 한번 누르면 택배가 바로 도착하거든요? 띵동! 띵동! 와! 두 박스 나왔어요. 디저트니까 네. 우아하게 한번 우아한 컨셉으로 BGM 좀 깔아주세요. 뚜루루루루 저희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불러야 돼.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우아해 루루루루루 우아해 와 꺼내주세요. 커피 콩빵이고요. 하나는 슈크림빵입니다. 와 후식 디저트의 끝판왕 이웃집 통통이의 마카롱과 휘낭시의 아레날 코리아 커피 콩빵입니다. 아니 제가 이 커피 네. 콩빵은 들어봤는데 네. 이런 마카롱이랑 휘낭시에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마카롱이 좀 특이하죠? 안에 치즈랑 햄 보이세요? 이건 뭔가요? 드신 다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맞춰보세요. 휘낭시에도요 보면 저 휘낭시에라는 걸 잘 모르는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죠? 계란인가요? 메추리알이에요, 메추리알. 메추리알과 여기 보면 이거 뭐예요? 해시 브라운. 네, 이 집의 베스트 3라고 합니다. TMI 좀 얘기를 하자면 이 업체가 다른 택배 업체였던 거죠. 택슐랭 가이드 출연하기 위해서 CJ 대한통운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서현이. 와, 종류가 다양해요. 이건 슈크림. 이거 슈크림 맛있겠다. 슈크림. 자, 그리고는 이게 진짜 레아의 커피 콩빵. 바나나 맛 콩빵. 디저트 세팅. 디저트 세팅이 끝났습니다. 마카롱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햄도 들어가 있고 치즈도 들어가 있고. 네. 말해 뭐해 먹어봐야 됩니다. 자, 위에도 뭔가 달달한 게 묻어 있네요.
풍경활동. 풍경활동. 생각도 못한 맛이에요. 와. 이게 또 어울리네요. 저는 네. 안 어울릴 줄 알고 단맛이랑 짠맛이랑. 이거 단짠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와. 입에 맞으시나 봐요. 좀 싸드리세요. 진짜 이거는 한번 먹어봐야 돼요. 애기 생각나죠? 네, 네. 잘 먹을 것 같아요. 애기 잘 먹을 것 같아요. 네, 잘 먹고. 우와. 정말 이 단짠 조화에 그 밑에 또 마카롱 필링이 있는데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부담스럽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아서. 너무 재밌는데요? 요거 한번 드셔보시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시겠죠? 네. 자, 먹고 맞추기. 얘는 햄은 없어요. 얘는 그냥 안에 네, 그냥 안에 그냥 크림 먹어도 그렇죠? 먹어도 크림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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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바게트요? 우와, 신기해. 이거 보세요. 안에 그냥 필링인데 이 필링이 이 구운 마늘의 마늘 바게트의 그 향이 가득 있네요. 이게 이 식감 자체도 되게 좋으니까 식사 대용으로도 너무 좋은데요? 야, 이거 아 또 그새 다 자꾸 말만 시키려고 하면 자꾸 다 드시면 어떡해요. 입에 맞으시나 봐요. 네. 오! 자, 맥모닝 휘낭시에라고 합니다. 맥모닝에 들어있는 건 다 들어있어요. 자, 계란, 해시 브라운. 안에 무슨 잼 같은 게 또 있는 것 같은데 먹어보시죠.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내는 거야? 디저트를 먹는 건가, 밥을 먹고 있는 건가. 와.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지니어스시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맥모닝보다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맥모닝을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맥모닝의 맛이 잘 느껴지긴 해. 맞아요. 전 해시브라운 매니아로서 너무 맛있어요. 디저트를 보통 달콤하게 해서 이렇게 하려는 생각으로 여기를 갔다면 우와! 하고 놀라서 돌아올 것 같아요. 출근길에 네. 편하게 잘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냥 차에다 놓고서 배송하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커피 콩빵 먹어볼게요. 그럼 일단 오리지널 먼저 맛을 보겠습니다. 오리지널 먼저 먹어볼까요? 커피향 굉장히 진하게 나네요. 어릴 때 생각나요. 할머니 집 놀러 가면 꼭 이렇게 먹을 수 있었던. 뭔가 우리는 말 통하는데 여기는 말 안 통하는 느낌. 몇 년생이세요? 93년생. 93? 슈크림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들어있어요? 이 조그만데 슈크림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요? 그러네.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가지고 따뜻할 때 보면 진짜 맛있겠다. 애기 잘 먹겠다. 그죠? 애기 생각나죠? 진짜 이거 진짜 잘 먹을 것 같아요. 슈크림 너무 부드러운데요? 바나나 한번 먹어볼까요? 바나나 향이 확 나네. 나왔어, 바나나 맛이 나요? 그래요? 바나나. 거기도 노랗네. 너무 맛있다. 향이 확실히 나네요, 다. 각자의 향이. 자, 픽을 정하자면? 저는 슈크림. 슈크림. 네. 커피. 본연의 그 오리지널의. 저도 본연 그대로에서 어릴 때 커피 맛 그대로. 나이 무슨 많은 고객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그 한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포스트잇에다가 감사합니다. 손편지랑 이제 음료수 같은 거랑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소금백에 해서 주시는데 썸 아닐까요? 네? 착각도 해봤는데 착각도 해보셨어요? 다른 택배 것도 다 있더라고. 아, 다른 분들도 다 주시면 감사하게 받죠. 그리고 정명 씨는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신생아였던 아기가 있는데 네. 이제 많이 커가지고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아기 신생아였던 아기가 그게 가장 좀 기억에 남아요, 지금도. 힘드셨던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힘들었던 적. 김장철에 네네. 절임 배추가 배송이 와요. 물이 들어있다 보니까 좀 무게가 무거운데 그 엘리베이터 없는 5층에서 그게 10박스가 배송이 온 거예요. 아찔하더라고요. 이게 이거를 하면 이 이후에 배송하는 거는 다리 풀려서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 5층에 올라갔어요. 집 안에 아주머니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CJ대한통운 기사인데 지금 밑에 절임 배추 10박스가 왔는데 좀 제가 혼자 하기 힘든데 도와주실 수 있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한 분이면은 저희 어머니도 뭐 연세가 있고 하니까 네. 당연히 제가 뭐 시험 하면서 옮겼을 텐데 여러 명 있으니까 두 명에서 한 박스씩만 들고 몇 번만 해줘도 제가 훨씬 수월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안 도와주시더라고. 10박스를 두 개씩 해갖고 이렇게 등짐을 지고서 5층까지 다
올렸어요. 물이라도 한 잔 주셨으면 제가 더 섭섭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앙금이 지금도 남아있다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또 이러면 좀 서운할 수도 있다. 원래 저희 그 택배 배송하는 루트가 있는데 네. 우리는 지금 나갈 거니까 지금 가져와라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나 나가니까 지금 나 나가는 시간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루트가 있는데 그쵸. 기사님들 보니까 몇 시부터 몇 시쯤에 도착을 한다고 알려주시던데 네. 받고도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기 나가야 되는데 문 앞에 놓으면 분실 위험이 있어서 지금 갖다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은근히 많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가서 그것만 전달해드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한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을 보시고 순차적으로 어디 돌면서 내 순서가 오고 그리고 그 시간대에서 도착한다고 알려주시더만요. 그러니까 분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또는 뭐 어디 택배함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서로가 더 좋지 않나. 자, 어떤 게 가장 입에 맞던가요? 메인 메뉴가 낙곱대세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네. 이거 생각이 나네요. 자, 디저트 중에서 커피 쿵빵에 괜찮았던 거. 추억에 마셔서 그런지 몰라도 어쩔 수 없는 옛날 사람. 저는 햄치즈. 네, 햄치즈. 햄치즈 토스트 마카롱이 가장 최애였다. 저도 햄치즈 토스트 마카롱이 주변에 주고 싶은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 보니까 아마 제 최애가 아닐까. 자, 오늘 금종명 택배기사님 선택까지 커피콩빵. 이 커피콩빵을 늘 발빠르게 배송해 주시는 우리 택배기사님과 또 통화를 해볼 텐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CJ 대한통운 구및 중앙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기세민입니다. 택배기사님의 주 업무는 어떤 거예요? 택배 물건을 고객님들께 전달하는 게 배송 업무가 주 업무이고요. 계약된 거래처로 정해진 시간에 가서 배송할 물건들을 받아오는 집합 업무도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레나의 코리아 한 달 물량이 최대 몇 개까지 나가나요? 최대 월 18,000개 정도. 와. 택배기사 일하면서 뿌듯했던 때가 언제예요? 고객님들께서 짐들을 이렇게 옮기다 보면 네네.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해 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격려를 좀 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있을 때 제일 가장 뿌듯합니다. 기사님 자꾸 서울만 쓰시려고 말투가 택배 기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만 해주시죠. 택배기사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보람과 보상을 주는 일이라 생각하는데요. 관심 있으시면 질척하지 말고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기사님 올해 연세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34입니다. 저랑 동갑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 반을 하신 지금 현재 직업의 만족도는 얼마큼 될까요? 아주 만족하고 있고요. 굳이 서울말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100점 만점에 98점 정도. 왜요? 2점 왜 빼셨어요? 네, 나머지 2점은 이제 제가 아직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와, 세상에. 이야, 앞으로 채워나가려고 그 2점을 빼셨군요. 업체가 더 잘 되고 더 활발한 활동하셔야 되잖아요. 그 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문제 갑니다. 저녁에 온라인몰에서 택배를 주문해도 다음날 바로 받을 수 있는 혁신 물류 시스템으로 주문 접수부터 포장, 배송까지 물류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서비스의 이름은? 그러죠. 4번이요? 자, 힘드는 점. 1. 이길 배송. 2번. 이 풀필먼트. 3번. 컨시어지 서비스. 4번. 필소터. 2번 정답! 30초 PR 갑니다! 자, 원래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뭐가 뒤에가 바뀌었어요. 이웃집 통통이에 대한 마카롱이 너무 맛있다라는 기사님의 뜨거운 반응 때문에 사장님과 전화통화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또 인사만 하고 맛있게 드셨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웃집 통통이를 운영하고 있는 박현정. 박현정 사장님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혹시 20대이신가요? 26살입니다. 이야. 마카롱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매력적이더라고요 맛이.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아이디어는 이거 어디서 어떻게 얻었는지. 꽂히는 제품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러면은 무조건 디저트에 한번 넣어봐요. 와. 매주 판매하는 제품이 바뀌던데 그 기준이 있으신지. 네. 그냥 그 주에 제가 좀 많이 먹고 싶은 거를 넣긴 해요. 약간 제 위주예요. 피칠랭가에도 출연을 위해서 CJ 대한통운으로 바꾸셨다고 들었는데 원래는 CJ를
쓰다가요. 아니 말이 제가 로제는 팀장님께서 이제 원래 썼어가지고 연락이 와주신 거예요. 쓰지 안 쓰면은 출연이 불가하대요. 근데 유나 언니가 하는데 출연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바로 연락 드려가지고 계약하고 제발 제발 이러면서 드려가지고 완전 부탁한다고 제발 제발 회장님 보고 계시죠? 다시 계약했어요. 야 아.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네 있어요. 아 그러면 안타깝게도 좋은 사람께 하시고요. 네 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또 먹으러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택슐레인 가이드 시즌2 기사식당 특집으로 금종명 택배기사님 그리고 전채훈 택배기사님 함께 해봤는데 오늘 두 분 어떠셨어요? 일단 촬영이 처음이라 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잘 이끌어가 주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 네. 유나님이랑 되게 수다 떨면서 네. 점심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진짜 이런 음식들이 전국 각지에서 하루 만에 배송을 받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네. 너무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그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입니다. 또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안전하고 신선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맛집 인증의 상황! 택슐레인 가이드 시즌2는요. 오늘이 이제 마무리회입니다. 그동안 택슐레인 가이드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부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두통 팬을 가지고 있는 기승종골 업체에 이제 음식 종류가 낙곱새부터 뭐 곱창 종골 사부사부 등 여러 맛있는 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승종골을 저희 CJ 대한통운과 함께 가정에 맛있는 음식이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으니 앞으로 기승종골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먹으면 자꾸 생각나고 먹게 되는 아련한 고리의 커피 콩빵. 그 누구도 이만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간식으로 제격이니까 한 번쯤 꼭 사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도 맛도 모두 착하고 좋으니 아련한 커피 콩빵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